예,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망합니다. 망할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8장은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걸 심층 분석 그러는데 말씀이 이제 죄악과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각오만 남는다. 이게 첫 번째 그런 식의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축구를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꽤 잘하는데 그래서 유럽팀과 만나면은 판판이 깨지고 남미와 만나면은 항상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주 보던 게 뭐냐면은 그 축구 지고 난 다음에 삭발을 합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처음에는 그 차돌이 혼자만 밀더니만 뭐 한 2연패, 3연패 할 때 그 11명이 다 밀고 나오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난 스님들이 축구하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삭발 투혼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연습을 하는데 실력이 없으면 머리를 밉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각오만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4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4당 오락 이거 또 한자로 써요. 그래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각오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한 2시간 걸립니다. 피곤해서 또 자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그냥 합니다. 각오 안 하고 그냥 해요. 그게 공부를 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오가 많은 사람은 뭔가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 각오가 많고 슬로건이 많다라는 것은 실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각오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각오가 2022년 각오 1, 2, 3, 4 각오라고 안 하죠. 금주의 말씀, 금년의 말씀.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각오 슬로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일상이 없고 걸음이 없고 그다음에 순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실력 있는 성도를 보면은 일단 조용하고 둘째 그냥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러죠. 일반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은 일상과 걸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상적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순종합니다. 별로 튀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를 거두더라. 아이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럼 그게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명문가정이란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매일의 걸음을 통해서 열매 거두는 것을 몇 차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이 바위를 뚫듯이 저렇게 일상의 순종이 열매를 거두는구나. 그래서 걔네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뭐 굳이 안 좋은 가정이라 그러면은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그래서 인생의 역전을 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불을 내려주옵소서 맨날 그래요. 그죠? 한 판에 끝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각오만 있죠. 그리고 실제로는 성장은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 사람한테 1% 수익이 있다 그러면 10억이 1%면 1000만 원 아니에요. 뭐 괜찮죠. 1000만 원이 뭐 큰 돈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쯤 있으면은 1000만 원, 1% 수익이라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면 대부분 10억 있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거나 이렇게 안전한 데 투자를 합니다. 왜? 1000만 원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꽤 되거든요, 그게. 근데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1%면 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만 원에서 뭐예요? 그렇게 로또를 사죠. 만 원 있는 사람은 로또를 삽니다. 그래서 항상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그 걸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영적 실력이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뭘 하겠어요? 맨날 각오만 하죠. 슬로건만 있죠.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고 맨날 각오만 한다니까요. 2절에 보니까 엄청난 각오를 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의 하나님. 이거 아무나 그렇게 말 못하죠. 굉장히 체험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굉장히 투철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라 그러니까. 주를 아나이다. 이게 호세아서 주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체험도 있고 공동체성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다 갖췄죠. 근데 각오예요. 그렇게 사는 거 하나도 없고 각오만 이래요. 그러니까 각오는 화려하고 각오는 완벽하고
각오는 마치 사당 오락 갖다 붙인 학생과 똑같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아니죠. 걸음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계단 이론을 자기 믿는데 계단 이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설명하기를 롯데 월드 타워 저는 뭐 가보지 않았습니다. 123층이라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라 그래요. 걸어서. 그 층이 높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한층 오르기도 쉽지 않답니다. 한층 올라갈 때 계단이 30개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 뭐 아래층이니까 좀 높겠지 친구가. 30계단이래요. 근데 한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대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 30개 계단이 있으면은 그 계단이 전부 다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30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한층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층 한층 층이 아니라 현실은 한 계단이 힘들거든. 그 이걸 30번 이겨야 한 층 올라가? 근데 123층?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날마다 환경을 탓하고 또 뭐 흙수전이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럼 편하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밤낮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모르느냐 하면은 한 층을 30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던 사람 두 개 층도 뭐 쉽진 않겠지만 그게 한 5층 정도 올라가면요. 숙련도가 쌓입니다. 그거 아세요? 1층만큼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되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어쩌다가 잘 만나면 엘리베이터 만나가지고 한 10층은 그냥 쫙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인생에서 있다는 걸 잘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력이 없으면은 맨날 요행수만 바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수 바라면 안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면서 그냥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하다 보면 난이도가 높을 때도 있지만 낮을 때도 있거든요. 엄청 빨리 가고 또 어떤 날 바람 타고 그러면 빨리빨리 갈 때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죠?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 요행수 바라는 사람한테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두 번째 단계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이 꼴이지? 여기 나팔을 불었다 그런 건 이제 전쟁을 알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독수리가 왔다. 원수가 독수리 같이 왔다. 아수르 공격입니다. 여러 밤 이세 있다가 그 750년이니까 722년 뭐 정확히 말하면 28년인데 30년 있다가 망해요. 망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거 풀어놓은 거거든요. 베델을. 베델이 뭐 여호와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베다웨지라고 불렀죠. 우상의 집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의 집이라고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집이 베델이 돼야 될 것이 베다인이 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 우상의 집이 되었다. 여로밤 1세가 거기서 단과 베델에 뭐 우상 섬기는 거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 대신에. 그래서 베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픔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베델이라고 그러지만 아수르가 와서 덮쳐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라고 하죠. 이는 이게 이유거든요. 두 가지예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 언약하고 율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언약 정도는 알아줘도 되겠는데 히브리 말로 베리트거든요. 베리트 이게 많이 듣는 말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트인데 뜻이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야, 짐승 잡아라, 새를 잡아라. 그리고 쪼개져 이렇게 두 개로 반 잘라서 쪼개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원래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죠. 불같이 불이 확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뭐 종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서로 약속으로 지키는 건데 어떻게 지키느냐면 어기면 죽어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계약이 더 무서운 거죠. 왜? 뭐 계약서가 없으니까 뭐 누가 볼 게 있어요? 둘만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어떤 거죠? 그때는 그거에 매달렸다고. 어기면 내가 생명 걸고 우리 집안 다 걸고 너 죽여.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종이에 계약서 맺는 것보다도 옛날이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목숨 걸고 하는 약속이니까. 약속 함부로 안 했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거죠. 쪼개다. 근데 언약을 어겼다.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토라인데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뭐로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건데 그게 은혜의 보호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막 대신에 뭐 외국 군사력 의지하고 경제력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의지하고 그러니까 망한다 그 얘기예요. 뭐 분석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그죠. 왜 원인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하나님 떠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맨날 성교 가는 인도의 뉴델리 어제 온도가 50도예요. 어떻게 됐죠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워. 뭐 이때쯤에 더운 건 알았지만 50도라 그러면 경험해 보셨습니까? 50도? 날아가던 새가 더워서 떨어졌대. 새가 날다가 더워가지고. 근데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주사 가지도 않는데 더워서.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네팔도 가지만 위에 그 히말라야에 있는 만년설이 지금 녹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지역이 이제 홍수가 났대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막 홍수가 돼가지고 막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남극과 북극이 자꾸 녹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 그 집회를 오랫동안 갔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죠. 보르네오 쪽으로. 물론 말레이시아에서는 보르네오라 그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칼리만탄이라 그래요. 칼리만탄으로 옮기려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자카르타가 지금 침수되고 있어요. 해수면. 그래서 공항까지 가는 길이 낮아요.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오면은 차가 못 지나가요. 비행기 놓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그 위에다 새로 길을 만들었어. 지금은 아마 위에 길을 다닐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찬다 그러더라고. 물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자카르타가 곧 물에 잠기게 된다 그런 소리가 있어요. 왜 해수면이 막 올라와서.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이거 해수면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막 물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칼리만탄으로 수도도 이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도 지켜주시니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힘을 딱 놔버리면 지구는 사실 물바다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육지가 드러나게 만든 바다 있잖아 원래 육지가 드러나게 만든 게 아마 얼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얼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육지를 만드시고 육지 크기도 바꾸게 만드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시는 거죠. 말씀 보면은 시편 104편 9절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도 정하신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딱 놓으면요 우리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 있는 거죠. 그거 꼭 붙들라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갑니다. 우리는 부자유하다가 답답하다 그러지만 그 레일 벗어나면 탈선이죠. 우리 죽는 거죠. 레일 위가 오히려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 아니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탈선이라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호세서 주제거든요.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우리 인과관계 그러는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다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니까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못 만들어내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원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때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원래 왕들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기름 붓는다 그러잖아요. 왕하고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다.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구왕조 19왕이라고. 쿠데타가 8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여로보암 1세 빼놓고는 다 인간들이 세웠다고. 지들이. 지기 욕심대로. 그러니까 아무나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쿠데타 아니에요. 그죠? 사람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거.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산 거죠. 그래 쿠데타가 8번이니까 구왕제 19왕.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6명의 왕인데 제명의 죽은 왕은 문하임 하나밖에 없고 다 암살이에요. 암살. 다 쿠데타. 그러니까 사람이 세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왕도 사람이 세우고 지도자도 사람이 세우고 자기 욕망의 투영으로서 세운 게 또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100%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원인은 다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사람에게 있냐? 망하지? 아무것도 없어. 헛수고야. 그 얘기죠. 왕, 지도자, 우상. 이거 백날 해봐야 헛수고야. 우리 우상 숭배하는 열심하고 하나님 섬기는 열심하고를 구분을 못해요. 어떤 성도들은 무지 열심이야. 근데 잘 보면 그 지 뜻대로 열심이야. 그게 우상이지 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결과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괜히 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었거든. 근데
네 힘으로 믿잖아. 원인이 자기에게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찾고 있잖아. 그럼 다 헛된 거야. 그 말씀이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면 거덜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이 세우면 거덜난다. 시편 127편 1절 2절 뭐 하나님이 집 세워야 집도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성 지켜야 그 지켜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수고해도 떡을 먹는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게 지혜지. 뭐 이거 모르면 백날 뛰어봐야 헛수고지. 아인슈타인이 그러셨어요. 이 과학자인데도 쓸만한 얘기를 많이 했어. 그죠? 두 가지 끝이 없는 게 있대. 끝이 없는 거. 그래서 뭔가 봤더니 첫째 우주가 끝이 없대. 그거는 뭐 과학자니까 할 만하지. 물리학자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어리석음이 끝이 없대. 되게 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끝이 없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렇게 교훈받고 그렇게 깨져도 계속해서 원인이 하나님 말고도 있다고 생각해서 삽질하고 다니는 인생이라고 계속. 아,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고 하는 성들 가운데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나름 무지 열심히 살아. 뭐 공부한다, 뭐 학위 딴다, 논문 쓴다, 사업한다, 뭐 출장 간다. 내가 보면은 정말 길길이 뛰고 뭐 어떻게 저러고 사나. 끝이 보이죠. 저거 마지막 저거 헛수고지 뭐 헛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훅 불면 다 날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 같아. 바람 심으면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람 잡는 거와 똑같다 그런 얘기죠. 바람잡이라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열심의 허망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 다 허망합니다. 평당 그러고 살아봐라. 신약적인 버전에 의하면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뭐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 썩어질 거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뭐 뭘 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신방 갔다가 막 그런 얘기 들었네. 우리가 다니던 어떤 그 가정인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가면 미국 가서 살죠. 그래서 뭐 얘기를 나눌 때 그랬대. 뭐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뭐 계속 먹고 살기 바쁘고 바쁜데 돌이켜 보니까 새 교회에서 선교 다닐 때가 좋았다. 선교 다닐 때 그게 열매였다. 그거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뭐 그거 아니면은 맨날 헛된 짓 하고 사는 거라고. 그걸 우습게 여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죽을 때 돌이켜 봐. 뭐 남나? 저도 이게 장례식 치를 때 마지막 그 임종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대화 나누고 하잖아요. 그 뭐가 제일 기쁘셨어요? 그러면 뭐 거의 100%예요. 예배 드릴 때, 선교할 때. 뭐 그런 거 전도했을 때 뭐 그런 거에 다 그거 남는 거야 인생. 그것도 뭐 올해도 말 못해. 좀 열심히 살았던 분이 한 5분 얘기하고 별 인생 못 살았던 사람은 10초도 얘기할 게 없어요 인생이. 그게 바람 심고 광풍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심어야죠. 말씀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적 할 일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심어야죠. 그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성교를 심고 그게 제일 능력 있는 인생이죠. 그러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쓰임받는 그릇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고. 금은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다라고.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한다고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하나가 그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들락이 그러면 이 발정하고 가는 게 있어요. 들락이가 그런가 봐라. 키우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번 발정나면 못 견딘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정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나귀에 묘사했다는 건 뭐냐면 그 발전기 있는 들나귀 키워보니까 알거든 얘네들이. 못 견디는 거야. 막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잖아.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야. 그냥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뭐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네 욕심에 있고 하니까 이거 다 망한다. 뭐 이런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값 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샀다. 이거 뭐 성매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주고 여자 사고 하는 것들. 거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냐 뭐 그런 거죠.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뭐 쉽게 말하면 욕하는 거죠. 인생이 바람 심고 광풍 거두는 거와 똑같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비유. 그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그다음에 들락이 헐떡 이름 뭐 홀로 떨어진 들락이 그다음에 값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허상으로라도 뭘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내 힘으로 막 버티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은 여러밤 2세니까 이게 정치가니까 정치가로 한번 비유를 하니까 제일 비슷한 사람이 마오쩌둥인 것 같아. 그 모택통, 그죠? 중국의 마오쩌둥.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 유명한 말을 말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그 무력으로 다스려요. 왜? 모든 권력은 총구로서 나온다. 이거 다 믿거든. 그 총구로서 나온다. 그래서 권력이 중요한 거야. 총구로서 나온다. 죽여버려. 이러면 다 말 듣거든. 그러니까 무력. 무력에는 경제력도 포함됩니다. 무력 있으면 돈도 생겨요. 뭐 돈 갖다 바치겠지. 무력과 경제력.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한나라 유방위에 딴 얘기인데, 그죠? 정복은 쉬워도 수성은 어렵다. 그죠? 마류에서 통치하는 거 아니다. 내려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수성에는 이게 다스리는 거에는 책임과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그 책임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으면 이게 통치가 안 돼요. 그 도덕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의예요. 최소한의 의.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없거든. 지금 나라는 얻어놨는데 돈은 생겼는데 권력은 생겼는데 자기는 없어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빨리 그걸 키워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을 키우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고 위선을 해야지. 그러니까 쇼를 해야지. 있는 척. 그죠? 기획을 해야지. 그래서 그럴 때는 돈 주고 기획 잘하는 사람 사다가 기획을 해. 쇼하는 거지, 쇼하는 거. 그게 오래 가나? 거짓과 위선은 오래 못 가죠.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것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죽이는 게 그 총구에서 권력 나온다 똑같은 거지. 그래 속이고.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견제라는 게 있거든요. 견제 세력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권력이 우리 같으면 상권 분립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악한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견제해야 될 것들이 서로 야합을 해요. 견제를 안 하고 야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뻔뻔해져. 야합을 하면서도 이게 뭐 잘못했어? 이거 뭐라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고 명백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안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피해 입을까 봐 아니면 자기 이익이 생길까 봐 그냥 속아 넘어가지고 그럼 망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지금 일일이 설명하면 쭉 나오는데 그 여섯 명의 왕들 다 요르다 망한 거라고. 이건 모든 제국이 망하는 방법들 나라가 망하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유교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인의예지 거기서 나오는데 중요한 게 염치를 하는 거예요. 염치를 하는 게 뭐죠? 부끄러움. 그래서 부끄러우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망이 있고 부끄러움을 몰라. 염치가 없어. 뻔뻔해. 뻔한 거짓말을 막 우겨대고 막 그래. 그럼 그게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놔둬지고 그거를 따르는 게 있고 합리화시키다 보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그래도 선지자가 와서 부르짖고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염치를 느끼고 엎드리면 아합 왕이라도 살아남았다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염치가 없고 뻔뻔하게 버틸라고 그러다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를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순종하는 것보다 쇼하려고 그러고 기획하려고 그러고 염치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다가 뭐 13, 14절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 여러분 힘이라는 게 뭔지 잊지 마십시오. 힘이라는 거는 신약적인 버전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암송 구조로 생각하고 이 한 절만 딱 읽어. 그러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되게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죠.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소원 성취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소원 성취하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내 욕구, 욕망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 있는 그 거인, 지니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고요. 그거 아니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소원 성취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절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대비되는 게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반대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내가 대접을 못 받아도 또 어디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더라도 어디서 이렇게 막 출교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죠. 또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레일 위를 걸어가는 걸 놓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께 모든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풍요로움이 있더라도 가난함이 있더라도 난 그 길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실력. 실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줄 때도 있고 거두갈 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험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도 그 실력이라니까 실력은 뭐예요? 각오가 아니라 걸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걸음. 하고 있는가? 근데 이건 뭐 없으면 없다고 못하고 있으면 있다고 노느라고 못하고 그러니까 뭐야 이게? 헐떡이는 그 뭐 암나귀 같고 들나귀 같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그거 언제 쓰임 받을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저 멀리 있는 얘기 같이 보이고 이거 망할 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분상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것을 다 부인해 버리는 모든 원인을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찾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거죠. 인생이 고단합니다. 제가 아무리 살아봐도 그래요. 인생 고단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10대들 만나보니까 그렇게 애들이 고단해. 그 뭐 대학 가야 되고 뭐 힘들어요. 진로도 그렇고. 아 고민이 진짜 많더라고. 20대 진짜 고단해요. 20대 뭐 20대도 똑같아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뭐 20대가 뭐 있어. 뭐 대학 나와도 뭐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남자애들 막 답답해 하더라고. 그죠? 요즘에 뭐 여자 만나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뭐로 위로받냐 그랬더니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위로받는데 그다지 뭐 하자는 건지. 그죠? 뭐 다 그래. 30대도 힘들고 다 힘들죠. 50대는 뭐 갱년기가 보다 그러고 저한테 맨날 갱년기 상담하는 사람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의사야? 그죠? 뭐 갱년기다 그러고 손이 안 올라간다 그러고 그 뭐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율동질 그만해달라고. 아 이건 이게 안 올라간다.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고단한 거. 그거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뭐 약할 수 있고 젊을 수 있고 나이 들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관계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주의 뜻을 살 수 있어요. 붙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거에 맞는 능력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가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